네, 안녕하세요. 범 대표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견적 제대로 받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테리어 견적을 받을 때 준비를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병원을 가게 되면은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왔는지 설명을 해야지 의사들이 어떠한 처방을 내리는데요. 똑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단순히 막연하게 방문했다가는 말도 안 되는 견적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막연하게 그냥 공사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일단은 공사 범위 내가 적어도 뭐 욕실을 바꿀 건지 주방을 바꿀 건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건지 이 정도까지만 알아오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인데요. 내가 이 집에 얼마의 돈을 쓸 건지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산을 잡아 오십시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욕실을 하고 싶은데 주방을 시공을 하고 싶은데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이게 얼마가 드는지도 아예 감도 안 잡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상담을 하러 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너무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 게 일반적으로 딱 정해진 금액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자재들에 따라서 금액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면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전체를 철거를 하느냐, 덮방을 하느냐 여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화장실 한 칸은 적게는 250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가는데 일반적인 소비자 분들이 화장실 한 칸에 쓰는 비용이 보통 350에서 한450 정도를 소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주방 같은 경우도 물론 뭐 크기, 기역자다, 아일랜드냐, 일자냐, 브랜드냐 이거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객님들이 적게는 한 300에서 많게는 한450 정도 일반적으로 쓰시고요. 많이 쓰시는 분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도 쓰십니다. 일반적인 거는 한400 정도 초반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주방 시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만 물어봐도 상담이 진행이 되나요? 네. 그 정도만 알려주셔도 굉장히 많은 걸 알려주고, 그래도 내가 뭘 공사하는지는 알았기 때문에. 근데 플러스 알파로 주방 같은 경우는 기존의 레이아웃에서 좀 변경을 원하시면서 바꾸길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존의 주방이 일자였다. 새로 교체할 거는 아일랜드나 또는 기역자형체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알려주시면은 견적을 받으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세 번째는 넉넉한 공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공사를 준비하신 분들은 적어도 세달 전, 아무리 늦어도 두달 전에는 준비를 하셔야지 제대로 된 공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기술자들은 빨리 섭외가 끝납니다. 뭐 저희 회사 협력사 중에 도기 세팅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거의 전국 탑이세요. 전국 탑. 기능대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완벽하게 도기 세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공사 3달 전에 찹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좋은 기술자는 빨리 차요. 적어도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3달 전에 견적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런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나 여기 저기 사는데 견적 좀 뽑아봐. 뭐 예산을 어느 정도 잡으셨나요?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야, 인테리어가 요즘 잘 되나 봐요? 부탁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공사하려고 하는 그 위치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공사 예상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도 하면 너무 좋고요. 공사 기간 한 적어도 한세달 전쯤 와서 문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좀 준비가 되셨으면은 정말 어떤 업체를 가던 정말 최적화된 견적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견적 제대로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